저는 오늘 출산을 하고 첫 등교를 합니다. 등교? 개학? 뭐 개강? 몰라. 학교가 그냥 가기 싫어. 지각해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와야 돼요. 원래는 브레시 데려다 줬는데 이모님이 10시부터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10시까지 학교라 가지고 버스 타고 가려다가 비도 오고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갈 겁니다. 학교 갈 때는 화장 안 하고 그냥 후드에 패딩 베스트 입고 대충 갑니다. 이한이한테 인사하고 학교 갔다 올게요. 이한이 밥다 먹었어? 네, 다 먹었어요. 아이, 잘했어. 아기 엄마 오늘 학교 가야 돼. 다녔어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아기. 엄마, 아빠랑 하모니랑 잘 놀고 있어. 그 예뻐 우리 아기. 엄마? 아구, 미안해. 잘 놀고 있을 수 있지? 네, 해야지. 아이고 예뻐. 이쿠쿠쿠쿠 귀여워. 엄마 갔다 올게 아기. 네. 이쿠 귀여워. 웃어졌다. 이안이 많이 컸죠. 귀여워. 이안이 똥기저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안이 똥 싸가지고 브레시 씻기고 제가 똥기저귀를 했습니다. 내 새끼 똥기저귀. 엄마의 하루입니다 지금 오늘. 학교 다니는 엄마의 하루. 저 지금 아까 이렇게 입고 이제 학교 가면서 쓰레기 버리러 이제 갔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저 감기 걸리면 이제 큰일이니까 올라가서 따뜻한 걸로 갈아입고 학교를 갈 겁니다. 학교를 늦더라도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근데 우산은 놔두고 왔어. 비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카카오를 불렀고요. 학교를 가봅시다. 오랜만에 학교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우 다리야 씨. 제가 지금 2학년이 됐고요. 지금 1학년에 민서라고 제 친한 친구 있잖아요. 민서가 1학년으로 들어옵니다. 새끼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요. 민서 멀리서 와서 아직 도착을 못했대요. 저는 아슬아슬하게 지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 학교 벌써 끝나버려가지고 뭘 찍지를 못했네. 학교 뭐가 이런 그런 거 찍으려고 했는데 학교가 벌써 끝나버려가지고 오늘 OT 뭐 이런 거에서 별로 한 게 없네 오늘. 오늘 이제 애들이랑 밥을 먹으러 갈 거고요. 샤브샤브를 먹으러 갈 겁니다. 비가 와가지고 딱 샤브샤브를 먹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민서도 급하게 봤어. 민서도 얼굴을 급하게 막 허다다다다 없어졌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도 민서를 또 볼 수 있거든요. 또 다음 주에 학교 생활을 기대해 주세요. 맛있겠다. 아니, 나 이거. 저는 오늘 학교를 갑니다. 이제 저번 주에는 OT를 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일찍 마쳐서 이제 거의 애들이랑 놀다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진짜 수업을 합니다. 지금 밥을 먹을 거고요. 밥은 김이랑 그냥 낙지젓갈이랑 대충 먹고 가려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근처에 이제 사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가다가 픽업해 가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예란아. 제 손도 해주는 동생이에요. 예란이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지하 2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밖에 날씨가 약간 추운 듯 안 추운 듯 해서 목도리 챙기고 나는 히트텍 입었거든요. 히트텍 입고 이렇게
예지 엄청 큰 컵 학교에 쓰려고 샀는데 너무 무겁다. 저는 이제 학교를 도착했고 오늘 예란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예란이가 오늘 아파가지고 늦잠을 잤대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택시 타고 와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얼굴 나와도 되나? 싫지? 민서 학교 지금 같이 다니거든요. 1학년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수업은 화장품 제조를 배우거든요. 이 수업이 제일 많이 기대됩니다. 쪼론. 쪼론. 그래서 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그게 감염이 되게 되면요. 이런 원료들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거는 원료에 의해서 레시피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미생물이에요. 지금 민서랑 밥 먹으러 왔어요. 민서. 선배님이 사줄게. 오예. 귀여워. 오예 했어. 거부하지 않는다. 오늘은 고기가 없어. 원래 맨날 고기 이런 거 잘 나오던데 오늘 좀 부실해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려서 이거를 몰래 먹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하네. 이거는 재밌어. 자만하지 마. 이걸 모델 잘한다. 이제 수업 끝.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애들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뷔페 왔어요, 뷔페. 일지 코너? 돌잔치. 어, 여기 돌잔치 하나. 여기 결혼식이에요. 아. 첫 번째. 잘 먹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거 많아. 근데 그 찜은 없어졌대. 아, 가리비찜이 먹고 싶었는데. 원래 있었던 메뉴인데. 응. 왜 없어? 잠깐, 풍납도. 사선이 안 먹었나? 아, 그런가? 다른 게 생겼대. 방금 앞에 좀 커리 맛있어. 치킨 커리? 응. 난이랑. 난이랑 같이 해서 먹는 거 진짜 맛있어. 어, 난 또 있어요? 응. 쌈 싸먹듯이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제 밥 먹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예란이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술을 모시겠습니다. 아 진짜 배 너무 부르네. 간만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집에 가가지고 뭐라도 좀 운동이라도 뭘 하고 자야 되겠어요. 이렇게 미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바이바이. 예언이 안녕.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라. 꼬글꼬글한 밑에 여기 노란색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거는 포기 못하겠죠. 그 야채는 포기 많다. 많다.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어 나도 샐러드 맛있겠다. 바질 파스타 개맛있겠다. 아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거의 머리 빠지는 게 제 머리 빠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 화장실 간다 하고 농땡이를 부리고 있습니다. 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제 광주 세미나 갔다가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그래서 살짝 잠을 깬 겸 화장실을 잠깐 왔습니다. 다시 들어갈 겁니다. 아이고 이안이. 아이고 예쁜 아기 이안이. 잠 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기가 잠이 와요. 이안이 졸려? 잠이 와? 아이고 예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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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맘마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잤지? 그 귀여워. 아이고, 이안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돌고래예요. 돌고래 소리네요. 아이고, 이안이 돌고래 아니에요. 그치? 짜증난 거예요. 아이고 졸려. 우리 아기가 잠이 와요. 이 아니가 이제 목도 잘 가는지 좀 뜨겁네. 오, 짜증났어, 짜증났어, 엄마 봐봐, 여기 봐봐. 안녕하세요, 이 아니에요. 전 지금 졸려서 짜증이 났어요. 좀 이따가 자자, 이안아. 조금만, 조금만 더 자. 다르네.